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제이 꽁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프다를 떡볶이로, 죽는다를 약볶이로, 그리고 살려주세요를 용돈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아프다를 떡볶이로, 죽는다를 약볶이로, 그리고 살려주세요를 용돈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 개그제이 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야, 장경. 조심해. 적군이 매복해 있을 수도 몰라. 어서 빨리 철수하자고! 야상경, 왜 그래? 떡볶이 먹고 싶어요. 나 너무 떡볶이 먹고 싶어요. 아무리 떡볶이 먹고 싶어도 참아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라볶이 할 순 없어. 미생명, 누가 용돈 좀 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야상경이 어디가 떡볶이 하세요? 나 여기가 너무 떡볶이 먹고 싶어요. 잠시만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아니, 용돈 받기에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나 라볶이 할 것 같아요. 야상병 이미 라볶이 하셨습니다. 야상병. 네,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소식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뒤바뀐 거꾸로 된 마을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명 나이를 거꾸로 먹는 마을. 그 현장 속으로 개그제이 특공대가 달려가 봤습니다. 어린이 나오시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저 마을 이장입니다. 어린이를 봤으면 고개를 더 숙여야지. 아, 예. 안녕하세요. 더 숙여! 아, 예. 안녕하세요. 너 올해 몇이냐? 예. 올해 45입니다. 45이나 된 놈이 이렇게 버르 장머리가 없어? 아이, 죄송. 너네 집에서 아들, 딸들이 너 그렇게 가르치디? 아휴. 가정교육이 잘못됐구나.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장님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야, 김노인. 예. 너 미쳤어? 어린이 계시잖아? 먼저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너도 마찬가지구나. 너는 위아래도 없니? 너 올해 몇이냐? 이제 칠순인데요, 뭐. 야, 나이도 칠순이나 된 녀석이 머리에 피도 다 마른 녀석이 너 왜 그러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너 안 되겠어? 예. 너 이따가 예. 나랑 우유 한 잔해. 저 우유 아직 못 배웠는데. 우유는 어린이한테 처음 배우는 거야. 너 몰라서 그렇지? 내 동생님은 아직도 모유하고 계셔. 아, 그러세요? 벌써 모유하시다니 참 대단하신. 저기요. 그러면 저기 이따 댁에 갈 때요, 안주라도 사갖고 가야 돼. 안주? 예, 뭐 사갈까요? 콘플레이크, 딸기맛, 초코맛, 예. 그리고 백두장사 소세지.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주 놀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물론 개그 속에서나 가능한 거겠죠? 개그제이 특공대 마지막 소식입니다. 모든 행동이 쑥스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쑥스러운 사람들의 쑥스러운 현장 속으로 개그제이 특공대가 달려가 봤습니다. 아, 이 버스가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저기요. 예. 아요. 예. 아, 저기.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쪽 보고 말하세요. 아, 저기요. 손 드세요. 예? 손 드세요. 손. 누구신데요? 강도예요. 아, 저기요. 아, 예. 아무리 강도라도 초면에 이렇게 맛있게도 돼요? 아, 죄송해요. 아, 쑥스러워. 아니, 저쪽 보고 왔어요. 돈 주세요. 돈. 아, 이렇게 들으라, 이렇게요? 아, 돈 주세요. 아, 저기 저쪽 보고 있으세요. 아, 저기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 고개 돌리고 얘기해요. 아, 무슨 일이세요? 아, 저기 강도시대. 딱 돈 주세요. 아니, 손 드세요. 아, 누구세요? 아, 경찰이에요. 말 시키지 말아요. 아,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아, 네? 손 좀 줘봐요, 빨리. 왜요? 아, 수갑 채우게요. 아, 어떻게 이거? 수갑 차시니까 어때요? 아, 처음 차봤어요. 아, 그러세요? 빨리. 저기 잠깐만. 예. 니네 둘이 손잡았어. 아, 어떻게 이거 손잡아. 어떻게. 저기. 아, 왜 그러세요? 아, 저기 이거 어떻게. 저기 잠깐만요. 예? 저기 잠깐만요. 예. 아, 왜 때리세요? 라볶이에선 안 돼? 아, 왜 때리세요? 어린이를 보면 인사를 해야지. 아. 저기요. 잠깐만. 제가 갔다 올게요. 아, 저기요. 우유 한잔 하실래요? 네, 잘 봤습니다. 저쪽 세 분 다 저의 진짜 선배님이시지만 개그적으로는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그제이 특공대 다음 주에는 더욱더 쓰잘데기 없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